사람들, 나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뚝딱 뚝딱이야. 오늘 또 어떤 재밌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와, 노트북이다. 엄마 컴퓨터에 애기 컴퓨터, 바로 노트북이야.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아, 또 노트처럼 생겨서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그래서 노트북이래. 저 노트북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는 걸 난 봤지. 노트북에는 글자를 쓸 수 있는 키보드가 있어. 키보드에는 기역, 아, 누르면 바가 나오고, 또 외국어인 영어도 쓸 수 있는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아, 이런 노트북이 있으냐, 내가 쓰고 싶은 거 엄청 많이 쓸 수 있겠지. 또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겠지. 아, 정말 노트북은 필요한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트북 만들어. 됐다. 우와, 노트북이다. 접어준다. 오, 얘들아, 봤니? 접었는데 책이 나왔어. 오, 신기하네. 책인 줄 알았지? 노트북이다. 우와, 신기하네. 완전 신기하네. 얘들아, 이거 봐봐. 이렇게 보니까 책이잖아. 근데 뚝딱이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 바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우리 한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었던 훈민정음과 같이 생기지 않니? 짜잔! 노트북이다! 완전 신기하다, 그치? 이 노트북으로 우리는 한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배울 수도 있어. 우리 이 한글을 되게 많이 주변에 알려주는 우리나라의 멋진 사람들도 엄청 많아. 세종대왕님이 베이커 정신으로 한글을 만드셨잖아. 이 한글을 베이커 정신으로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멋진 가수들도, 연예인들도 알려주러 다닌다고. 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이 한글을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럼 이 노트북으로 우리 한번 알려줘볼까? 좋았어. 자, 그러면 이 노트북을 먼저 완성시켜야지. 노트북의 본체에, 이 본체와 함께 아까 말했던 노트북에 키보드가 있어. 우와, 너무 좋다, 키보드. 어, 여기도 키보드인데 여기도 키보드가 있네. 그래서 뚝딱이는 누를 수 있도록 여기다가 붙인 거야. 그리고 노트북의 필수품, 마우스가 있어야겠지? 마우스도 만들 거야. 마지막으로 한글을 알릴 수 있는 멋진 방법을 그려볼 거야.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글 알림이 노트북 출발! 그리고 이 키보드에 나만의 색깔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숫자, 또 내 이름을 여기다가 한번 색칠해볼게. 뚝딱이니까 한글 색칠할 거고. 짜잔! 뚝딱이 뚝딱이! 뚝딱이 이름이랑 뚝딱이가 좋아하는 3에다가 색칠해봤어. 뚝딱이 노트북 확실하지? 이제 마우스도 만들어볼 거야. 여기 마우스는 양면 테이프를 떼서 접는 부분이랑 같이 접어서 붙여주면 끝이라고. 짜잔! 마우스 완성!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한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그려서 이 노트북 화면을 완성해보자.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은 노래도 부르면서 멋지게 춤을 추는 모습으로 한글을 알려주는데, 뚝딱이는 어떻게 한글을 알려줄 수 있지? 뚝딱이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이 만든 멋진 한글을 자랑하고 싶다고. 그래, 뚝딱이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신발, 반지 이런 걸로 한글을 알려주고 싶다. 한글 전시회를 해야겠다. 시옷이야. 한글의 모양을 본따서 화분도 만들고 싶어. 또 여기는 다시
있는 이 공간은 모니터라고 그래. 여기에서도 유튜브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재밌는 것들도 볼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멋진 연예인들 그림을 그려도 좋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직접 가수가 되어서 한글을 알려주는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아. 아, 어? 근데 이 노트북은 왜 이렇게 자꾸 누워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메이커잖아? 여기에 있는 끈으로 고정해줄 거야. 여기에다가 팁을 꽂고 여기 구멍에다가도 줄을 넣고 짜잔! 그리고 여기에도 줄을 넣고 여기에도 줄을 넣으면 짜라잔! 고정할 수 있게 됐지!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게 됐어.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따따따따따 키보드를 누르면 노트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글자를 내 이름도 찾아보고 친구 이름도 찾아보면서 글자 찾기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나만의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노트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다 놀고 나면 우리에게 한글을 선물해 주신 우리 세종대왕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자리에 예쁘게 정리하면 좋겠지? 우리에게 필요한 노트북도 만들어보고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글도 알려봤어. 다음에도 어떤 재밌는 것들로 우리 친구들 찾아올지 기대해 주라고. 다음에 또 만나. 됐다. 잠깐! 뚝딱이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